경찰서 안에서 용의자가 죽었어. 형량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자백을 해. 자백! 한우성을 범인으로 몰려고 바늘 깔았겠지. 바람피운 걸 복수한 거지. 강효수다운 스토리잖아. 살인당하거나 살인 누명을 쓰거나. 아니에요, 이 사람 아무 연관 없어요. 그냥 나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에요. 뭐 조용히 떠나. 특별 인사할 사람이 변호사님 뿐이네요. 그래, 난 아무것도 못 볼 거야. 제수씨, 걱정 안 되세요? 변호사로서 좋은 경험 아니겠어요? 죄가 없으면 금방 풀려나겠죠.